이번에는요, 타르트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트를 만들 때 주의사항 네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르트 반죽을 만들 때 크림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잘 부스러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타르트 반죽을 가지고 성형을 할 때 요구사항이 3mm예요. 두께를 가능한 일정하게 밀어줘야만 착색이 균일하게 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초보인지라 우리가 이제 균일하게 밀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만 신경 써서 균일한 두께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몬드 크림조차도 크림화를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크림, 아몬드 크림이 잘 익지 않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살구잼을 만들 때 살구잼에 물을 집어넣고 살짝 끓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르트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트 반죽은요, 간단한 크림법이에요. 자, 크림법의 시작은, 그렇죠? 예, 유지를 먼저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거품기를 이용해서 되면요, 다음은 설탕과 소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균일하게 혼합 자, 어느 정도 크림화가 되면요, 계란을 하나를 넣어주세요. 이 정도 균일하게 섞으면 자, 가루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가루는 차로 치시하고요. 자, 이렇게 생가루가 보이지 않으면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냉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몬드 크림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타르트 반죽이랑 또 동일합니다.
유지를 유연하게 하고 설탕 집어넣고 계란 집어넣어서 크림을 식힌 다음에 지친 아몬드 국밥을 집어넣고 가볍게 섞으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요, 자, 설탕을 넣는 겁니다. 자, 설탕을 넣고 처음에는 균일하게 혼합한다라는 마음으로 저절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크림을 자, 약간의 분기가 들어가면 계란이 하나씩 넣으면서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나친 크림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서두에 강조를 했죠. 자, 계란이 섞였죠. 자, 이 정도면 마지막 계란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몬드 분말을 채를 쳐주세요. 아몬드 분말을 넣어주시고요. 아몬드 크림을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장 유지가 끝난 타르트 반죽을 가지고 타르트 커피에 성형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수는요, 사람에 따라 여러 개수가 나올 수 있겠죠. 시험 감독관님이 제시하는 개수를 맞춰서 구워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감독관님의 얘기를 잘 듣고 그 개수만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반죽은 우선 처음에는 가볍게 칠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칠해지면 일정 부분 떼어내죠. 자, 떼어내고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매끄럽게 칠해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께가 몇 밀리 하고 있죠? 그렇죠. 3mm죠? 네, 3mm. 바닥 두께 3mm. 감독관님이 제시한 거예요. 지키셔야죠.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한 손으로 굴려주셔야 돼요. 이게 굴려주셔야만 균일한 두께가 그 위에 울퉁불퉁하지 않고 균일한 두께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됐으면 올려주세요. 올리시고 맞죠? 그다음 밀어주고 손으로 그다음 살짝 손으로 살짝 뒤로 젖혀 살짝만 뒤로 젖혀주신 다음에 밀대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혹시나 적절하게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몬드 크림을 자른 요령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아몬드 크림을 60에서 70% 정도 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짤주머니에 아몬드 크림 담는 요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를 가면 최대한 뒤로 젖히신다면 아몬드 크림을 넣고 밀어 올리십시오. 짤주머니를 밀어 올리세요. 너무 반죽을 많이 담으면 짤주머니 위로 이제 아몬드 크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뒤로 역류하지 못하게 돌렸습니다. 짤주머니 뒤끝을. 자, 짜는 요령은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짜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돌려서 짜시면 안 되고, 놓고 누르면서 퍼지게 이런 식으로 짜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짜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아몬드 골고루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몬드 크림 위에 슬라이스 아몬드를 얹은 다음에 오븐에 구우시고 난 후에 살구잼을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굽는 동안에 살구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살구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구잼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아몬드 타르트에 이제 적합한 상태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을 넣어서 끓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말같이 그렇게 또 간단한 건 아니에요. 자, 물을 넣고 그냥 끓이면 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끓일 만한 조금 좀 큰 중짜 스텝물에다가 살구잼을 넣고 물을 넣고 그냥 바로 불에 올리지 마시고 좀 저어주세요. 네. 저어주시고 저어서 풀어주세요. 굉장히 푸시합니다. 그리고 이 스텐볼이라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스텐볼이 열을 가면 그 부분만 열이 가죠. 그리고 이게 열이 균일하게 전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뭉근한 물로 끓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센 불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섞는 과정에서 여기 막 이렇게 살구잼들이 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타게 돼요. 그러니까 눌러주고 가능한 가운데로 모이게끔 하셔. 모이게끔 하고 그리고 센 불 말고 뭉근한 불로 조절을 하셔가지고 뭉근하게 가능한 약하게 해야 되겠죠. 뭉근한 불로 이렇게 끓여지면 자글자글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글자글한 상태가 되면 이제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워져 나온 아몬드 타르트 위에다가 끓인 살구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몬드 크림 위에다만 가볍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